이만합시다. 아저씨가 진심으로 사주는 밥이니까 즐겁게 먹을게요. 너 오늘은 꼭 말씀드려. 내일도 데리러 안 오면 너하고는 절교야. 그리고 크리스타는 내가 너희 부모님께 데려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? 알았어. 오늘은 무슨 일 있어도 말씀드린다. 어쨌든 너밖에 없다. 진심으로 고맙다. 약속 지켜. 오케이. 효진아, 걔 치킨 좋아해. 김치찌개도 잘 먹고. 그래도 걱정은 되는 모양이지? 제가? 야, 너 뭐 하는 짓이냐? 아버지! 너 효진이랑 정말 사귀냐? 아니라니까요. 아, 사귀면 뭐라 그러냐? 효진이면 어서 없어지? 에이, 자식. 도서관에 파묻혀서 공부만 한다며? 고생하시는 부모님 생각하니까 공부가 잘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일찍 왔어요. 공부하기 싫으니까. 어, 그 방에 튀김 들어갔어? 네. 그럼 좀 이따가 막기 가져가. 네. 아유, 아유, 어서 오세요. 어서 오세요. 이쪽으로 앉으세요. 여보. 어? 세훈이 왔지? 공부가 잘 안 되더래. 핑계야, 핑계. 그 자식 아무래도. 아, 아버지, 아버지. 응? 아이, 남자 왜 그렇게 입이 가벼우세요? 에? 본 거 꼭 말씀하셔야 돼요. 뭘 봤는데? 아니, 효진이가 저를 여기까지 태워다 줬거든요. 그 말씀하시고 싶어서 그러죠 뭐. 아니, 효진이가 이 시간에 널 왜 태워다 줘? 공부가 안 된다 그러니까. 그럼 식당이나 도우라 그러잖아요. 넌 임마 남자가 왜 그렇게 끈기가 없어? 아, 공부가 안 되면 붙들고 늘어질지도 알아야지. 아버지의 위대한 유전자에 끈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뭐야 임마? 이 아버지는 말이야. 아이고 됐어. 여기서 지금 그것 따질 때야. 세훈아 이왕 온 거 이 테이블 마저 치워. Yes, ma'am.